스카이데일리 2020년 11월 기사 중에서 이광재 대권도전 가능성에 여시재 마쿠설. 이광재 의원은 2016년 8월 여시재 출범부터 3년여간 부원장과 원장을 지내 사실상 여시재를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 인물로 손꼽혀왔다. 향후 이 의원이 대권 경쟁에 나설 때 여시재가 마쿠에서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배경이다. 여시재는 출범부터 각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출범 당시 이사장, 이언재, 전 경제부총리 겸 전체경부 장관. 출범 당시 이사진, 정창영, 삼성언론재단 이사장 및 연세대 총장.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 김도연, 포항공대 총장. 안배희, 법무법인 평안대표변호사. 김현종, 전 유엔대사.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 박병혁, 전 펜텍 대표이사 부회장. 여시재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여시재 이사진 대부분이 정치권 주요 인사로 급부상했다. 김현종 전 유엔대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이 됐고, 이광재 의원은 특별사면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조정훈 부원장도 시대전환 대표로 이번 총선에 당선됐다. 상황이 이런 만큼 이광재 의원이 대권 경쟁에 들어설 경우 여시재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여시재가 추진하는 핵심 공익목적 사업에는 연구개발, 포럼 등 행사, 플랫폼 운영 외에도 인재 육성 및 지원이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여시재는 51억 원을 공익목적 사업으로 썼는데 장학금이나 지원금 등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한 비용은 전무한 반면 인력 비용과 기타 비용으로만 51억 중에서 45억 6천만 원을 썼다.